something. Okay, 보죠. 푸투투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니아타부터 해보도록 하죠. 제니아타 2000전 때 제니아타. 일단 2000전 때 제니아타 하시는 분 골드죠. 우리 센터 딱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골드. 일단은 우리 팀 픽을 한번 봅시다. 아, 픽을 보고 싶은데. 픽 보자. 아나 제니아타. 아나 제니아타. 그리고 딜러 4명. 메이, 정크렛, 솜브라, 솔저. 뭐 탱커 없는 건 흔한 광경이죠. 흔한 광경이야. 괜찮아. 이런 조합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그랜드마스터 티어에서도 딜러 3딜 4딜 조합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팀 단위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정석적인 조합으로도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딜러 많은 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어. 딜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클릭 모으고 이럴 때 우클릭 모아야죠. 근데 이럴 때 여기 딱 힐을 던져주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위까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.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모으면서 가는 겁니다. 제니아타는 제니아타는 우클릭으로 내가 제 대가리를 따겠다 해서 우클릭을 모으기보다는 이런 비는 시간에 우클릭을 모아서 쏘고 그 다음에 좌클릭을 쓰는 거예요. 이런 시간에 우클릭을 안 쓰면 우클릭 쓸 타이밍이 잘 안 나오거든요. 아이고 자리가 개핀데. 아이고 저거 한 대만 맞추면 잡았네요. 결과적으로는 잡았네요. 뒤에 저거 힐러 무방비하죠? 저쪽으로 노려주면 됩니다. 보시면 이 상태에서 상대 힐러 둘이가 무방비합니다. 메르시는 뭐 도주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라인하트로 위로 올라오고 있고 메르시는 아나는 살 수 없는 위치에 있죠. 자리아는 이미 잡았기 때문에 이거 아나를 지금 금방 정글의 평타도 한 방 맞았잖아요. 그럼 피 80밖에 안 남았을 거란 말이야. 두 방만 맞추면 따는 거예요. 저거 헤드 맞추거나 부자 받고 그냥 때리면 돼요. 뒤에 손보라도 있는 상태고 아나는 우측으로 빠지면 손보라한테 죽을 거고 뭐 손브라이 뒤쪽에 있긴 한데 우측으로 빠지는 거 막 브리핑 가능하면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라인 노릴 필요 없이 저쪽 힐러 노리면 됩니다. 힐러 먼저. 오케이. 결과적으로 잘랐네요. 일단 상대 라인 윈스터 나와있고 솔저 힐 주고 오케이 복권식 괜찮고 이거 아나 아, 메르시 부좌 윈선 부좌 받고 너무 위험한 위치에 나가 계신다. 이거 피드백은 항상 합니다. 영상 보내두시면 순차적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좀 스킵하고 할 겁니다. 이미 뭐 똑같은 비슷한 점수대 비슷한 영웅들 하시는 분들 거는 웬만하면 스킵할 거예요. 그런 거 다 하면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점수대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잘못된 문제점이 거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 명 피드백 해드릴 필요가 없어. 그냥 그 이전에 했던 분들 거 보면 대충 자기 문제점이 보일 거예요. 물론 다른 분도 있을 텐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. 문제점이 딱히 근데 제니아타가 딱히 뭐 크게 할 일이 없다. 근데 제니아타가 뭘 할 일이 없어. 조합 자체가 상대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한타가 뭐 딱히 할 일이 없다. 그냥 에임 가지고 이건 씹어먹는 거 빼고는
딱히 지금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. 뭐 먼저 물어볼 먼저 물 타겟팅 순위만 좀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여기는 파라는 웬만하면 부조화만 박아두고 다른 애를 신경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만일에 파라를 볼 우리 팀이 아예 없으면 때리는 건데, 파라를 볼 아군이 있으면 굳이 제네타 평타까지 날릴 필요는 없어요. 이건 디바보다는 뒤쪽에 있는 아나를 먼저 하는 게 좋죠. 왜냐면 디바를 케어해주는 아나가 있으면 디바 때려봤자 무용지물이라서 오히려 아나 공이 더 빨리 차거든요. 다시 오케이. 아이고 우클릭 차지해야지. 우클릭을 아예 안 쓰시네. 우클릭을 아예 안 쓰시거나 제네타 우클릭 상당히 좋은데. 그러다 예전에는 약간 좌클릭 신봉자였는데 우클릭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클릭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게 된 케이스인데, 우클릭은 한 번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딜이 훅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속 딜은 좌클릭이 좋으요. 맞아요. 근데 예측하지 못한 딜이 훅 들어와서 애들이 그냥 순삭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. 쟤들 화물에서 왜 떨어졌어 상대? 우리 팀 다 잡혀 있잖아요. 우리 팀 다 잡혔는데 상대 화물에서 왜? 어이없다. 이거 밀린, 이거 첫 번째 공 그냥 밀린 건데 이거네. 상대가 화물에서 떨어져서. 예, 이길 것 같은데. 또 우리 팀 조합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. 우클릭을 이때 이런 타이밍에 딱 차지하면 되잖아요. 이런 비는 시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. 제아타가 상대 앞에 있는 건 체크가 된 상태고 여기 위에 있는 건 체크된 상태고, 이 상태에서 딱 우클릭 차지해서 가면 된단 말이에요. 왜냐면 부조화 지금 부조화 타이밍인데 부조화 거시는 것도 아닌 거 보면 그냥 우클릭 차지해서 가면 되거든요. 우클릭을 아예 안 쓰셔. 지금 한 번도 안 쓰셨거든요. 이번 판 내는. 이 포지셔닝 너무 위험하다. 잡긴 잡았는데 포지셔닝 좀 위험해. 약간 빼로 호그 포커싱해서. 아 여기서 호그 보였죠. 호그 메르시 날아오는 거 보였고, 상대 라인 아나 그리고 우리 메인은 시프트를 쓴 상태예요. 우리 팀 나머지 뒤에 있고 솔저 2층에 있는 상태. 이 상태에서는 제나타가 여기로 들어가면 뒤지는 거 확정이에요. 뒤지는 거 확정이에요. 절대 들어가면 안 됐어. 왼쪽으로 빠지면서 이거 호그 포커싱 하면서 호그 잘랐어야 되는데 지금 우측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죽어. 물론 메이가 벽 막아줘가지고 나머지는 분리를 시켜주긴 했는데 호그한테 일단 끌려가지고 뒤져서 지켜줄 팀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너무 앞에 가 있었어요. 약간 뒤로 닥. 그만 이런 타임에 딱 뒤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. 파라한테 한 대 맞았죠. 피 없어요. 바로 뒤로 쭉 빠져야 돼. 이 상태 딱 파라 봤을 때 바로 뺐어야 되는데. 처음에 여기 포지션 갈 때 약간 잘못되긴 했어. 너무 왼쪽만 보고 가시긴 했어. 그래서 옆에 시야 확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바로 파로 평타 한 대 맞고, 이 상태에서는 이미 호우악서 가기 늦었기 때문에 그랩 다운. 피드백 새벽까지 진행되나요? 아니요, 제 치킨 먹기 전까지만. 이거 못 들어?
못 들을 게 아닌데. 얘 5클릭 차지해서 가서 한 명만 따면 뚫을 수 있거든요. 상대 포지셔닝도 엄청 공격적인 포지션에 다 있기 때문에 5클릭 쓰시는 게 좋은데. 이런 타이밍에 굳이 좌클릭해도 바로바로 딜 넣을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이런 타이밍에 살짝 비는 타이밍에 5클릭해도 솔저나 아나 같은 거 잘라주면 솔 잘랐네. 그래도 이런 거 5클릭 아나도 보기엔 진짜 잘못되긴 했다. 상대 아나도 초월. 아 이런 거 딱 반응해야죠. 여기서 부활하면 상대방 궁 쓸 거라는 거예요. 왜냐면 상대방이 보통 궁 쓰기 전에 그 메르시 부활 쓰기 전에 궁을 잘 안 쓰거든요. 왜냐면 쓰지 말라 하거든요. 메르시 유저들이 그냥 뒤져라고 해요. 상대방이 궁 써서 들어오면 궁 쓰지 말고 그러면 메르시 부활 쓰면 궁 들어오는 거 확정이죠. 아까 라이 망치 소리 안 들렸으니까 망치 소리 들리자마자 여기서 딱 초월 썼으면 그래도 그나마 케어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뒤지죠. 이거 초월 썼으면 저 반응해서 초월 썼으면 할만했는데. 우리 팀이 8알. 아 초월 지금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데. 아까운데. 많이 아까운데. 뭐 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운데. 보그 부자 받고 이거 조져야지. 위에 아나 이거 포지션이 너무 1층에만 계신다. 2층 가시지. 잡았다. 뒤에 왼쪽에 슬쩍 올라가는 발소리 들렸죠. 금방 보세요. 여기서 솔저 발소리 들려요. 잘 들으세요. 툭 한 번 더 한 번 더. 지금 왼쪽에 올라가는 소리 들렸죠? 확실하게 솔저 왼쪽에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. 한 번 더 솔저 평타 소리 들리죠? 뒤로 돌아보고 솔저는 유리한 포지션 안 잡고 그냥 비볐네요. 아 상대방이 비비로 올 수가 없구나. 와 근데 이거 이 팀도 상당히 애매했다.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저거 밀리기만 했으면 상대 저거 그냥 밀리기만 했으면 밀리는 건데 상대방도 뭐 딱히 일단은 제아타 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포지셔닝이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에 있다는 거. 그 수비적으로 위치 잡아도 아니면 좀 더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땅에 붙어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앞으로 나가신다던가 하는 거. 그리고 우클릭을 한 판도 안, 한 번도 안 쓰셨는데 우클릭 쓰셔야 되고 초월도 지금 한 번밖에 못 봤죠. 네, 한 번 타이밍도 좀 이상했어요. 초월 쓰는 것도 상대방 궁 카운터 치는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특히 겐지궁이나 솔저궁. 파라궁은 카운터 못 쳐요. 네 뚫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라궁 들어올 때는 자기 생존 쓰거나 아니면 파라 딸 수 있으면 파라 머리 따는 게 훨씬 빨라요. 그게 차라리 생존율이 더 높을 겁니다. 초월 쓰는 것보다.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브리핑은 지금 보니까 마이크 브리핑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그 정도만 일단 고치시면 될 것 같네요. 제가 타는 데 있어서는 에임이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니까.